네, 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을 비롯한 전국 모든 성당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일제히 거행됐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둡고 초라한 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전국 모든 성당에서 일제히 봉헌됐습니다. 어제 자정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열린 성탄 밤미사에는 1,000명이 넘는 신자가 대성전을 가득 메우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미사에 앞서 성당 앞마당에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구유 경배 예절이 거행됐습니다. 염추기경은 미사 중 발표한 성탄 메시지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보며 작고 약한 존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자며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와 살생, 폭력의 위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빈익비인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집단 이기주의와 각종 차별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추기경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가난, 실업, 착취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우선하는 현상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는 겸손한 자세로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닐 때 가능합니다.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제력이 없고 비생산적이고 무력한 사람, 병들고 노쇠한 사람은 사회에서 제거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입법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선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인들은 부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 토대가 생명 존중임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는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 기댈 곳 없는 이민자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생명마저 위협받는 노동자들, 폭력에 내몰린 아동들과 여성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 희망마저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대교구 등 다른 교구들도 일제히 성탄 밤미사를 봉헌하고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탄 밤미사를 봉헌하고 가난과 폭력,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CPBC 신익준입니다.